찾아주셔서고맙습니다 IQ 높은나라탑 10! 어떤나라가 IQ 가가장높은지영상을통해꼭확인해보세요채널고정먼저 IQ 낮은나라탑10입니다10위남이비아남아프리카공화국탄자니아케냐 IQ 72 9위짐바브웨 IQ 72 8위보츠와나 IQ 71 7위가나 IQ 71 6위잠비아 IQ 71 5위나이지리아 IQ 69 4위스와질란드 IQ 68 3위레소토 IQ 67 2위모잠비크 IQ 64 1위말라위 IQ 60다음은 IQ 가장높은나라탑10입니다10위네덜란드노르웨이룩셈부르크리히텐슈타인영국호주 IQ 100 9위스위스 IQ 101 8위마카오 IQ 101 7위아이슬란드 IQ 101 6위대만 IQ 105 5위일본 IQ 105 4위중국 IQ 105 3위한국 IQ 106 2위싱가포르 IQ 108 1위홍콩 IQ 108순위는인구대비와여러요소에따라나뉘었고 IQ 검사의평균점수는100이었습니다 68% 의사람들은85에서115사이이며70미만이거나130이상인사람은극소수입니다그리고전세계 IQ 평균은 89.8 입니다전체적으로아시아가가장우세하며유럽영어권이그뒤를따랐다고합니다한국은매년발표되는보고서에따르면 top 5에무조건들어가있다고합니다대단한나라죠우리나라가높아요얼마전에강연같은거를봤는데한국사람들이 IQ 가높대요근데다들이제우리끼리는높으니까조금만낮아도아너 IQ 낮다이러는데그게다른나라면굉장히높은 IQ 라고했었거든요근데이순위를보니까뭔가이해가되네요오늘영상은여기서마무리를하고요다음시간에도재미있는순위가지고찾아오겠습니다더많은주제의영상을계속보고싶다면구독좋아요알람꼭잊지마세요지금까지시청해주셔서고맙습니다